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 공 박사님 방송을 유료 가상 사슬망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을 중국에 계신 분들이 남기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통제 사회 하에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정보가 통제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피부로 느낄 수 없겠지만 중국에서 이 같은 정보 통제가 실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오늘은 중국의 정보 통제의 실상,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 앞으로의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유사회와 통제사회의 차이입니다. 주 제네바 대표부의 사이트를 방문하면은 귀한 자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라고 하죠. 보고서 국문 번역본입니다. 자유사회와 통제사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를 유엔 관계자들이 북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상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분류 체계를 보면은 첫 번째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두 번째 차별, 세 번째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 네 번째 식량권 침해 및 기타 생명권 관련 침해, 다섯 번째 자위적 구금, 고문, 사형, 정치적 수용소, 여섯 번째 외국인 납치 및 강제 실종, 일곱 번째 반인도 범죄. 보고서는 그렇게 한 7가지 정도의 분류를 만든 다음에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회에 대한 그 아주 흥미로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국가에 의한 정보 독점입니다. 인권 보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국가가 정보를 완전히 독점하고 조직화된 사회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정리가 되어 있고, 또 하나, 북한 주민들은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에 허용된 유일한 정보 제공자는 당국의 통제를 받는 매체 뿐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외국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면 처벌받으며 여기에는 외국 영화나 드라마도 포함된다. 자유사회와 그 밖의 사회를 특징짓는 여러 가지 그 가운데 정보 통제가 어느 정도 강한가, 심한가를 보시면은 자유사회와 전체주의 사회에 그 어디 정도의 자기 사회가 놓여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유튜브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만일에 국내 업체가 소유했으면 벌써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구글 계열사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언론란 면에서 보면은 막 그래도 비교적 좀 자유스러운 그런 사회라고 볼수 있겠죠. 북한은 극단적으로 통제된 사회고, 그다음에 그 중간 정도에 아마 중국이란 나라가 놓여 있지 않겠느냐. 근데 중국이란 나라도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2012년도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통제가 좀 강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의 정보 통제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정보 통제가 어떤 상황이냐. 얼마 전에 한국경제신문의 박동균 베이징 특파원이 사용자 측면에서 중국의 정보 통제를 이런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인트라넷으로 전락한 중국 인터넷, 2019년 6월 21일자 기고입니다. 그 기고문 가운데 중국의 실상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패타입니다. 구글, 페북, 유튜브 등이나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유료 가상 사슬망 VPN을 설치해야 된다. 예, VPN은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세계 상위 1000대 사이트 에서 135개의 접속 차단되어 있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가장 인기가 높은 웹사이트 25개 중에서 8개가 차단되어 있다. 8개 가운데서는 구글, 페북, 트윗, 유튜브 등이다. 세 번째,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VPN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일부 홍콩 언론 정도만 접속이 되지 않을 뿐이었다. 비교적 좀 자유로웠다는 거죠. 네 번째,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에 인터넷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올해 들어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올해는 6월 4일이 태난문 민주화 시위 30주년이고, 그 다음에 7월 5일이 신장 상태 10주년, 그런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더 인터넷 통제가 강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5월 9일 홍콩의 시위 이후에 5월 14일부터 이후에는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다 차단되어 있고, 5월부터는 위키피디아의 모든 언어판 접속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약하면은 중국 공산당은 정보 통제를 통해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 집권부터 그런 추세는 더욱더 강해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중국의 정보 통제 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공급자라는 것은 공산당이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권력층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정보 통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중국은 인터넷이 반정부 활동을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만리 방화벽 Great Firewall이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그 Great Firewall 만리 방화벽은 중국의 인터넷 차단벽 혹은 인터넷 감시 및 검열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만리 방화 방화벽은 만리장성 Great Wall과 컴퓨터 방화벽 Firewall의 합성어고 1998년에 시작해서 2003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인터넷 검역 인력은 외부로는 한 5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뭐 내부적으로는 5만 명인지 10만 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은 2012년에 집권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합니다. 산하에 2014년도에 중앙사이버안보와 정보와 영도소조를 만든 다음에 인터넷을 육성해야 될 산업으로 보지만 동시에 안보 위협 채널로 보고 검열 및 통제를 대폭 강화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산당은 역사적으로 선전과 선동에 대단히 능숙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역시 선전부 차원에서 인터넷을 활용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는 억제면서 하나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확산하는데 활용하는 것이죠. 2018년 12월 25일 리그창 총리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데리고 인민일보 신매체 사옥을 방문한 자릉소에서 의미심장한 지시를 내립니다. 공산당의 목소리를 여러 계층에 전달해 여론 점유율을 높이기 바란다. 그리고 이 여론 점유율을 높이는데 위챗이라든지 인터넷 TV와 같은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상당히 본인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또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미국 측 인사들은 계속해서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2018년 10월 허드슨 연구소에서 연설한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만리 방화벽이 더 높아지면서 중국인에게 자유로운 정보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만리 방화벽이 양국 간 자유무역을 가로막는 무역장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체제 유지와 관련하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까지는 이제 막 이해가 되는데 지금부터의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자국의 인터넷 감시 감독 시스템을 다른 국가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발간한 2018년 인터넷 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65개국 가운데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18개국이 중국으로부터 지능형 감시 시스템하고 안면 인식 기술 등을 도입했다는 것이. 인도와 수단, 베네수엘라 등은 36개국은 중국 정부로부터 뉴비니어 및 정보 관리 정책을 전수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의 인터넷 통제망 구축에도 큰 도움을 주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 세계 인터넷망하고 분리된 러시아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사인했는데 그 기술적인 배후를 아마 중국이 도와줄 것 같다. 블룸버그는 최근 중국식 인터넷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인터넷 검열 기술을 전 세계에 수출해서 자국의 내부망 접근도 정당한 것이다. 다른 나라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선전한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중국의 정보 통제 시스템 시사점이 뭐냐? 중국은 단순히 물건을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체제, 제도, 정책, 중국식 가치 시스템, 기술도 함께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 감시 검열 시스템입니다. 시진핑 이후에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도 미국으로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국은 인터넷 감시 및 통제가 글로벌 소통을 막고 언론 자유는 침해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저하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양국 사이는 중요한 노선과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양국 사이의 갈등은 아주 깊습니다. 국가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것 마찬가지로 국가는 뭘 추구해야 되는가요? 두 가지죠. 하나는 자유의 길이고 하나는 인권의 길입니다. 자유와 인권의 그 두 가지 기준은 국가와 개인의 선택과 행동을 결정할 때 명확한 그런 기준점을 제공하죠. 우리가 중국과 미국을 바라볼 때 항상 자유와 인권이란 두 가지 관점을 갖고 두 나라를 보면은 어느 쪽을 좀 더 우호적으로 대해야 될지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될지 어느 것과 손을 잡아야 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한 거죠. 북한 문제를 둘 때 항상 실용적인 입장을 강조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 혼란스러울 때 항상 중심은 어디에서 잡는 게 좋다. 자유와 인권에 대한 측면에서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중국의 인터넷 통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전체주의 사회, 통제 사회라는 것은 정보 공급을 통제하고 이 면에서는 북한은 극단적인 사례고 중국은 조금 더 순화되지만 여전히 자유사회고 거리가 멀다. 그리고 더큰 위험은 중국이 자국이 사용해서 검증받은 시스템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또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와 인권이란 가치와 중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미중 사이의 경제 전쟁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